안녕하세요. 이동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자, 인물 열전 시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주목하는 뭐 예술가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뭐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인물 열전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와 같은 거죠. 가 되고자 하는 그런 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유재석입니다. 유누님. 유누님. 아, 대한민국의 이제 3대 신 중에 한 명이죠. 이게 아무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네. 유재석인데요. 유재석에 대해서 뭐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재석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한국 사람처럼 까다로운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 까다로운 이 한국 국민들이 정말 국민 뭐가 붙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공감하는 사람이 유재석인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유재석이 사랑받는 이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자기관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 사람 좋아하지. 그렇죠. 일적인 면에서 완벽함을 보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이를테면 외모를 일정하게 만드는 게 되게 저는 유재석을 TV에서 볼 때마다 되게 말랐다. 되게 호리호리하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나는 묶고 가. 아 그래요? 배도 나오고 머리도 빠지고 이게 노화의 어떤 과정들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 하는데 유재석은 계속 볼 때마다 조금 더 젊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그 헬스하는 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제 지방이 뭐 몇 프로밖에 안 될 거라고 되게 적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수트빨이 좋다 심지어 근데 사실 얼굴은 나이가 들잖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머리카락의 윤기야. 아니 그 소년의 머리카락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기가 흐르는 좋은 거 많이 드시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타고난 거라고 누가 미장원 원장님 얘기하시는데 머릿결은 어쨌든 자기관리. 근데 이 자기관리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게 약간 언더독이잖아요. 유재석이 정말 잘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비주류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잘 나가지 않았어.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신동엽, 뭐 강호동, 뭐 이경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당대 최고인 적 있잖아요. 근데 유재석은 계속 꾸준히 상승했던 사람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사람 기가 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딱 천상 연예인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평범하고 보통의 인간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서서히 해서 결국 그 자리에 갔는데 제가 옛날 대학 강의하면서 한국의 이제 문화를 강의할 때 유재석을 다뤘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한도전을 다뤘거든요. 지난번에 얘기 들었는데 이 무한도전을 분석하면서 이제 유재석을 분석했는데 유재석은 진짜 무한도전 전과 후로 나뉜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무거나 다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별걸 다 하잖아요. 거기서 추격전을 해서 그 추격전을 따로 떼어내서 만든 프로가 러닝맨이고 거기서 토크쇼 길거리 가서 사람들 만나서 하던 토크쇼를 따로 떼어서 만든 게 유퀴즈 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런칭에서 실패한 거 꽤 있거든요. 거기 다 이제 그 허브 저수지 같은 게 사실은 무한도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놀면 마니로 이제 했는데 멤버가 좀 바뀌면서 좀 재미가 좀 덜하다고 향하신 분들이 있는데 가요제도 했고 뭐 다 했잖아요. 네네. 그 가요제가 빠져서 유열하고 했던 거 뭐죠? 엑스 슈거맨. 아~ 이제 그런 슈거맨으로 가고 맞아. 음반 노래죠. 토요일은 즐거워 해서 예를 들면 누구죠? 이효리랑 뭐 여자 가수들 모아서 음반도 내고 남자들 해서 음반도 내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저수지와 허브 같은 게 유재석이에요. 그 무한도전이죠. 유재석한테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은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인기를 얻는 거를 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까지 받는 것은 그가 또 한국 사람 특유의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미담. 미담이 많아. 그러네. 미담 맞아. 미담이 중요해. 한국 사람들은 미담이 필요해. 어느 분야든 미담이 있어야 돼. 근데 유재석은 미담 제조기야. 그가 지나가는 곳에는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미담이 쏟아지나 봐. 각종 사람들이 절대 알리지 말라고 얘기해서 몇 년이 지나서 기부를 엄청나게 했다는 것도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올라오기도 하고 기부뿐만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이거 참 요즘 MZ 애들은 이거 되게 이제 감동을 받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뭐 파견직 여러 직종이 있잖아요. 같은 네. 팀에 일을 해도 네. 근데 막 그런 데 있는데 자기는 되게 뭐 예를 들면 하청에 뭐 누구 직원이었는데 막 겨울에 이렇게 있는데 패딩을
다 똑같은 패딩을 다 맞춰서 입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봤겠죠. 인간인지라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본 것을 유재석이 봤나 보죠. 그래서 자기가 일 끝나도 막내고 외부 직원이니까 마지막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유재석이나 이런 주요한 사람들 먼저 퇴근했을 거고, 그런데 자기가 1시간 반 하여튼 꽤 지나서 이제 나왔더니 그 앞에 유재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패딩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전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외부 직원이었던 사람은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 패딩이 아디다스 패딩이든 나이키 패딩이든 뭐 뉴발 패딩이든 상관없이 그것도 고맙지만, 아니 누가, 사실 그 자리에 누가 줘도 감동이죠. 자기 배려하니까. 배려해서 주는 건 감동인데 그게 유재석이야. 그 유재석의 귀한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미담이 한두 개가 아니야. 뭐 밥을 사고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너무 대단한 거죠. 그런 미담들이 곳곳에 쌓이다 보니 분명히 유재석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끊임없이 회자되는 동상 유재석 귀파고 나오는 거. 맞아. 그게 저점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도 오만했던 인간이야. 그런데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이 자기 인기를 체감하고 인기의 무서움을 알았던 거죠. 무섭다는 걸 알고, 아 내가 이게 나 혼자 잘해서 받는 게 아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구나. 그 스텝이 진짜 고마웠겠죠.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로 고마웠겠죠. 저런 사람들마저 최선을 다해주니까 내가 내 프로가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을 다 잘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유재석의 엄청난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냥 타고난 재능, 타고난 얼굴, 성량 이런 걸로 인기를 한순간에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탑은 한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렇게 유지가 되느냐. 이거는 더 어나더 스토리잖아요. 어나더 레벨이고,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그 트랙을 밟았다는 게 자기 관리 뭐 이런 것도 있고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 뭐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배들이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그거예요. 자기가 나왔던 아주 작은 역할까지도 보고 전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주거나. 그러면 얼마 감동했어요. 유느님이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재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자기 프로를 통해서. 네. 그런 것도 대단하고. 딱 하나 생각난 건데, 어느 지금은 유명해진 가수 같아서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느 가수가 자기가 이제 신인 시절에 방송국을 돌면서 CD를 나눠줬대요. 이렇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또 틀어주시면 막 그때 옛날 가요 프로 할 때. 근데 유재석만이 그렇게 CD를 100장을 뿌려도 그냥 다 들어볼게 하고 넘어가는데 유재석만이 갑자기 지갑에서 돈을 10만원과 20만원 꺼내가지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공짜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미담. 근데 이게 얼마나 올바른 태도예요. 이 남의 만든 이 컨텐츠를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에 상응한 대가를 이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가 힘들 때 김숙이 밥 사주고 뭐 했다고 얘기하잖아. 명담 맨날.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영향력이나 지위에서 최대한 그런 시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배려한다는 거, 마음을 네. 써준다는 거. 그건 정말 그거는 항상 되새기지 않으면 잃기 마련이거든요. 네.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잘 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내면서 도와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남을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유재석이라는 이 사람을 저는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그 매력을 성취한. 그래서 뭐 요즘 제가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매력 자본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김연아도 그렇잖아요. 갖고 태어난 것도 있지만 노력해서 거기 갔잖아요. 뭐 아이유. 뭐 BTS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갔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참 매력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유재석은 이 선행, 미담 이런 것까지 결부되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는 정말 항상 꾸준히 노력해요. 그것이 누구랑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담배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그래서 왜 담배를 끊었냐, 그걸 어떻게 끊냐 그랬더니 자기가 추격전을 하는데 잡힐 듯 말 듯하게 달려가서 해야 돼. 이게 재밌는데 담배를 피니까 그 추격전이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관리도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고, 특히 유키즈 같은 프로도 길거리 다니면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스튜디오로 이제 모셔서 하는데 그것도 뭐 빅네임들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인들, 보통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거의 최불암의 한국인의 밥상 같은 프로잖아요. 유재석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제가 아쉬운 게 강호동이 했으면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프로인데 이제는 유재석 아니면 이걸 할 수 없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생각해봐. 한국에서 유재석이 전화해서 만나자 그런데 못 만난 사람이 있겠어요? 아,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야, 정말로. BTS가 전화해서 못 만난 사람이 없듯이 세계적으로 유재석은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실력과 인성 두 개를 다 가진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한국인 사랑받지 않냐. 찍먹여도 유재석은 인정이다. 유재석은 찍먹여도 인정이다. 저는 찍먹 부먹에서 그냥 다 먹입니다. 다 먹습니다. 네. 네. 아, 부먹인 사람들이 이제 찍먹파라고 유재석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유재석은 찍먹여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탕수육을 드셨다는 자체로서 영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